조금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학교 측에서 이제 배려도 많이 해주고 가장 처음 알아본 것도 이 학교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저한테 정보도 주시고 제 선택에 정말 100% 만족을 하고요. 꼭 항공정비사가 돼서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이쪽 항공정비 분야를 생각하면서 인터넷 같은 데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일단 얘기를 하셨던 게 선택을 되게 잘 해야 된다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결정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학년 때 제가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일주일 늦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학교 측에서 이제 배려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셔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에 퇴사를 하고 다시 이제 꿈을 찾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올해 이제 거의 두 달 정도 이제 계속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에 들어와서 여행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를 정보를 찾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그냥 막연한 과학자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꿈이 점점 흐려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번뜩 생각이 든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행을 다니면 또 마침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잖아요. 밖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정비사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게 아니어서 4년제 대학은 처음부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처음 알아본 것도 이 학교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저한테 정보도 주시고 했던 게 이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선택에 정말 100%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나름 이제 부천에서는 또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수능을 봤을 때도 수능에서 1등급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성적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부모님께 처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야 되니까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1학기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역학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 역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어렵지만 일단 너무 생소한 것들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오니까 쉽고 어렵고 난이도를 떠나서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진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해야 될 일을 결정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제 생각을 그대로 실천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취직이 가장 걱정이 되죠. 일단은 여름방학에 면허 필기를 합격을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이제 2학기 때는 영어 공부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년 여름방학에 면허 이제 실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구술 준비를 해서 실기를 최단 시간에 합격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아, 산업계에서는 제가 학점이 아직 안 돼가지고 겨울방학 때 필기 시험을 보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실기까지 맞춰서 취득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 영어거든요. 지금 최소 점수는 되지만 영어 공부를 1학년 2학기 때 열심히 해가지고 겨울방학 전까지 토익 800점을 만드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제 항공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항공정비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항공정비사가 돼서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가 제 인생의 공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꿈을 이루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항공 정비를 할 때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저처럼 저도 제 목표를 이루는데 과기전이 가장 크고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항공 정비 기능대회 1등 권동욱이었습니다. 과기전 화이팅!